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업의 재택근무 및 원격 업무의 확대로 원격 접속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 위협 또한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비대면 시대 기업 보안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 포켓몬 컴퍼니와 미디어콥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아카마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솔루션 EAA 활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미디어 팀의 이상진 부장님 그리고 김현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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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 코리아의 미디어 팀에서 방송, 미디어, 그리고 게임 고객을 담당하는 영업대표 이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마의 미디어팀에서 테크니컬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현도입니다. 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카마이는 1998년부터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컨텐츠 사업자, 미디어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다양한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1위 CDN 사업자이며 CDN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2008년 한국지사가 설립됐고 현재는 한국의 많은 기업 고객에 CDN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 영역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기업 환경에 필요한 보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엔터프라이즈 보안의 과제와 해외 고객 사례들을 통한 케이스 스터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EAA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상진 부장님, 사실 요즘 온 세상의 화두가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상에 다양한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이른바 비대면 시대가 열렸는데요. 기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고 카페나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심지어 고객과의 미팅도 화상미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직원들 중에는 재택근무 기간 중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제주도에서 업무를 보는데도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이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면서 데스크탑, 랩탑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재택근무는 국가별, 기업별로 사정이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2021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백신 개발 등의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치료제가 이번 연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할 테고요. 자연스럽게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업무 형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RM, ERP, 그룹웨어 등은 이미 쓰고 있던 솔루션들이긴 하지만 대면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기록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업무가 이제 완전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 솔루션은 이번 연도 여름부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실시간 협업 툴의 사용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비대면 시대에 필요해졌고 이미 우리는 변화된 일상에 맞춰 적응하고 있습니다. 기업 보안 역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별 재택근무 현황입니다. 미국은
집에서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하며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재택근무 환경이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택근무를 실험 중인데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의 콜센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한 결과 13%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는 딩톡, 위챗 워크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 및 직장 협업 앱이 사용 폭증으로 인한 서비스 다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장려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 이전부터 10명 중 6명 이상이 주 3일 이상 원격으로 일한다고 하며 홍콩 정부의 공무원들도 원격 근무를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한국도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개인의 위생을 힘쓰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과 사무공간 출입을 최소화하고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카마이도 지난 2월부터 전 세계에 7,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발표되기로는 이 재택근무 기간은 내년 중순 6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생활과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실험이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마도 내년쯤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진다고 해도 뉴노멀이라고 하죠. 이러한 비대면 업무 환경은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촉발되긴 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의 업무 환경은 회사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또 사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세계인들이 네트워크 접속이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원격 접속이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근데 사실인데 원격 접속은 아마 기업에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보안 위협, 즉 네트워크 상의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트워크 상의 보안 위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통 상상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점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 둘레에 인공 연못을 만들어두고 높은 성벽을 쌓고 진입할 수 있는 지점은 다리로 만들어둔 형태입니다. 이렇게 외부와 내부의 접점인 다리 하나만을 딱 두게 되면 이제 성을 공격하기 위한 공성전이 벌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현대 네트워크에서도 지켜야 되는 소중한 자산들을 모아두고 인트라넷을 만들어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망분리라는 그런 실질적인 기술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바깥에 있는 외부 네트워크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접속을 할 수 있으니 안전하진 않지만 인공 연못을 둘러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놓은 다리라는 매개체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분리해 놓은 내부 네트워크는 이제 아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되니 매우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식인 거죠. 지금 시대에서는 저 보안 모델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예전에는 인공 연못 바깥에서 안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인공 연못 근처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위한 방법도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화살을 쏜다든지 투석기를 이용해서 돌을 던진다든지 이런 정도의 공격이었는데 이제는 최신 무기 기술이 꽤 발달을 해서 뭐 지구 반대편에서 무인기로 폭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외 정말 많은 방법으로 공격 대상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보안 네트워크의 가장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그동안 많은 엔지니어들과 전문가들이 이 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고 저 역시도 굉장히 익숙한 구조입니다. 프라이빗 IP 대역으로 내부 네트워크를 먼저 구성하고 외부와 접속하기 위한 완충 지점으로 DMZ를 구성합니다. 네트워크들의 서비스형 컴포넌트, SQL 서버랑
뭐 인증 서버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네트워크 사이에 방화벽 구성을 하게 됨으로써 바깥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여러 겹의 방화벽과 보안 정책들을 무력화시키거나 내지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회해야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각 지점마다 철저하게 감사 로그를 확인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서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웹 기반 서비스를 위해서 HTTPS 포트를 열고 하드웨어 로드 밸런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분산해서 웹 서버들이 컨텐츠를 서빙하고 필요한 경우에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방화벽을 지나 SQL 서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그인을 제공한다든지 내지는 특정 단어를 검색하기 위한 결과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각 경계를 구분하는 방화벽 장비는 하나의 지금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IDS, IPS 등을 포함한 여러 겹의 장비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 겹의 장비들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는 지켜야 하는 자산이 한두 곳 정도에 집중되어 있고 지켜야 하는 자산들의 가치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이런 여러 장비들의 보급과 더불어서 인프라 환경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프라 환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특정 지점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의미를 했는데 이제 특정 위치의 데이터 센터만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뭐 IaaS, 뭐 PaaS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는 인프라들에 대한 보안의 시점은 데이터 센터만을 생각하던 시절을 넘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은 역시 데이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에서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SaaS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365라든지 세일즈포스, 아틀라시안 같은 업무 프로그램들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aaS 형태의 소프트웨어 보안 정책을 그 자사 보안 정책과 융합해서 쓰는 것은 좀 더 까다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통적인 보안 모델 입장에서 이런 흐름을 따라잡기 위하 흐름을 따라잡으려면 특정 지점의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앞서서 설명했던 여러 겹의 보안 레이어를 둬야 됩니다. 그 대상이 만약에 뭐 하나, 두 개 정도 늘어나는 정도라면 감당할 만한 수준인데요. 클라우드 앱, 기반의 앱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최근에 이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뭐 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에는 점점 더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던 보안 레이어를 클라우드의 앱들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방화벽 룰셋들과 사용자 접근 관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의 엣지를 방화벽으로 이용해서 적용 대상인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앱들을 통합해서 보호 범위 안에 이렇게 딱 가둬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클라우드는 그 특성상 모든 엣지가 어플라이언스 방화벽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룰셋의 동기화라든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으로의 변화에 대한 보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업들의 클라우드 환경 전환이 늘면서 사실 기업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보안 관리자들이 신경 쓸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신경 쓸 것들 때문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경을 사실 쓰려고 하면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쓸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점을 필수로 봐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IT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 보안 관리 입장에서 잘 지켜야 되는 영역은 기존에 그 데이터 센터가 있고 최근에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접속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이제 본사 임직원 말고도 협력사 임직원들이나 관계사 임직원들의 접속까지 잘 살펴보고 혹시나 저 중에
나쁜 의도를 가지거나 내지는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우연치 않게 내지는 뭐 다른 사람에 의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회들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로그인과 어플리케이션들의 사용을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합 중에 어떤 접속이 가장 수상한 것이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회자님? 제가 사실 보안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추측을 좀 해보면 해외 통신사에서의 접속이 좀 수상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지요?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접속이 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접속 환경에서 조금 다르다, 아웃라이어가 보인다라고 하면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지급된 노트북으로 사무실의 고정 IP에서 접속한 회사 이메일 계정,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로 해외 통신사에서 접속한 파트너사 이메일 계정, 이두개 중에 뭐 상대적으로 후자가 더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의 고정 IP를 누군가가 프록시를 써서 맥어드레스를 위장을 해서 유출된 임직원 계정으로 접속한 악의적인 그런 접속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저 개별 접속 조건들이 보안에 직접적인 위안이 된다, 아니다 이런 조건으로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는 않은데 추측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어쨌든 확신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 관리자들이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보안, 이런 개선점들은 당연하게도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번 연도부터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보안 컨퍼런스들에서 해왔고, 최근 가장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도 믿지 않고 모든 접속을 일일이 검증하고 확인한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다섯 가지 정도의 원칙을 기반해서 이 모델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는 언제나 위험하다는 가정, 그리고 보안 위협은 내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 상관없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신뢰 여부를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특정 접속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네트워크의 위치,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치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기기와 사용자, 접속은 항상 인증과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보안 모델에서의 보안 정책은 가능한 수집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화를 시켜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로 트러스트가 기본적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안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 기반의 아카마이 솔루션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상진 부장님,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의 포켓몬 컴퍼니입니다. 포켓몬고 게임으로 유명한 이 포켓몬 컴퍼니는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 누적 수익 세계 1위이며 게임 외에도 IP를 이용한 캐릭터 사업 등을 통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포켓몬 컴퍼니는 특히 지적 자산 데이터에 대해 아주 철저한 보안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싱글 사인온이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접속들에 대한 판단을 주기적으로 감사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검증하고 보안 리스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나와도 사내 보안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판단이 아니라 아직 더 찾아야 할 리스크가 있다는 것으로 인지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켓몬 컴퍼니의 CISO는 여러 종류의 보안 장비를 일반 인터넷과 사내 네트워크 사이에 배치시켜 분리해 두었지만 그 누구도 내일 우리 회사의 주요 데이터들이 완벽히 보호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의심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안에 신경 쓰는 포켓몬 컴퍼니도 대부분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접속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SaaS 형태의 서비스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VPN을 통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고 SaaS 서비스의 효용도 반감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SaaS 서비스를 접속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서 보안팀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파트너사와 협력하다 보니 협력사 직원들의 접속 권한 부여와 관리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안팀은 항상 바빴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었지만 포켓몬 컴퍼니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아카마이의 EAA 솔루션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과 접속을 지원해서 VPN의 병목 현상을 해소했으며 여러 형태의 접속을 모두 그룹화시켜 관리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보안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접속 장비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디바이스 파스처라는 기능을 통해서 PC나 모바일 접속 기기의 OS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이런 모든 작업들이 내부 네트워크의 입구가 아닌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져서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트래픽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AA 도입 후 포켓몬 컴퍼니의 CISO는 이제 우리의 자산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하고 인기가 높은 포켓몬 컴퍼니가 아카마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활용해서 기업의 보안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로부터 보안을 강한 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이 회사 말고도 또 다른 예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의 미디어콥 사례입니다. 미디어콥은 싱가포르 방송협회이며 한국의 KBS와 같은 국영방송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가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 영어, 중국어, 인도계를 위한 타밀어, 말레이어 등의 언어별 방송 채널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넷플릭스나 IPTV를 통해 VOD를 구독하거나 결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IPTV를 통해 EPL의 손흥민 선수의 경기나 임성민 선수의 마스터스 골프 중계를 대부분 무상으로 관람하고 있죠. 하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스포츠 경기나 VOD 시청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금 형태로 적지 않은 돈을 매달 또는 건별로 지불해야 합니다. 미디어콥도 6개의 TV 채널과 11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스포츠, 영화, 드라마,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미디어 사업으로의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미디어콥에 의하면 여전히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점점 개인별 취향에 맞는 VOD를 골라보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미디어콥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 수급을 위해 다양한 제작사, 협력사, 해외 배급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 위협뿐만 아니라 콘텐츠 배포 채널을 살펴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최근까지 VPN 게이트웨이와 점프 서버를 구성해서 사용자들은 인증 토큰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편집팀 사용자는 뉴스 편집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만 접근 가능해야 하고 나머지 백엔드 서버들은 그 사용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멀티팩트 인증을 통해 점프 서버에 접속하면 대부분의 백엔드 서버에 접근 가능한 구조였죠. 이로 인해 단 한 번의 인증을 통해 너무 많은 자산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미디어콥에게 매우 불안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또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분된 사용자들에게 실제 보안 정책을 적용하거나 변경하는데 보통 3일에서 5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느린 업무 처리로 내부 불만이 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들을 처리하느라 충원을 요청할 정도로 너무 바빴고, 그러던 중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보안팀의 일 같지만 뭔가 보안 같지 않은 그런 업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B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보안팀이 아니라 B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PM이나 A 그룹의 책임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미디어콥은 아카마이의 EAA 솔루션을 통해 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미디어콥의 임직원들은 기업의 네트워크에 설치된 VPN까지 진입하기 전에 EAA 엣지에서 인증과 권한 체크를 모두 끝내고 나면 해당 사용자의 그룹에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에만 접근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거나 내부 이동을 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별 접속 권한 부여를 해당 그룹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에서 5일 걸리던 권한 부여 작업이 반나절 정도로 단축이 되었고, 애플리케이션 변경에 따른 방화벽 인바운드 룰 조정 작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적용으로 기업 보안을 더욱 강한 미디어컵의 활용 사례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아카마이 솔루션의 기업 보안을 위해 구현된 기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김원대 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기업 보안의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모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장표가 아카마이가 제시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모델의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비대면 시대에 최적화된 기업 네트워크 보안 구성이라는 제안입니다. 왼쪽에는 다양한 접속 주체들이 있고, 중간에는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인터넷망,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업용 업무 시스템 환경을 도식화해 놨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본사 임직원, 뭐 보안 관리자, 협력사나 파트너사 임직원들은 크게 분류한 카테고리지만, 실제로는 뭐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데스크탑, 뭐 스마트폰, 타블렛,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런 것 같이 다양한 조합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양한 목적과 권한을 가진 임직원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엣지가 이 접속 시도들을 응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계정 인증을 하고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기업용 AD, LDAP 이런 쪽에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안 점검 수행 점검 절차들은 인터넷상의 엣지가 처리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업무 시스템 환경인데요. 커넥터라는 컴포넌트가 인터넷상의 엣지들과 보안 연결을 수행해서 안전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커넥터들은 그 데이터 센터, IaaS 이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을 합니다. 앞서 이상진 부장님이 설명하셨던 두 개의 고객사 사례를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포켓몬 컴퍼니는 수십 개의 파트너사에 걸쳐서 존재하는 수만 명의 접속 주체들에게 VPN 계정을 발급하기 위한 선정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 중에 특정 그룹의 사용자에만 VPN 계정을 발급해 줄 것이냐, 아니면 필요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3일에서 5일이라는 시간이 끌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VPN은 내부 네트워크를 지키면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높은 라이센스 비용도 문제가 될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 정책과 연동해서 계정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도 만만치 않은 수고가 드는 일입니다. 업무용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VPN 서버의 인증과 보안 점검 역할을 클라우드로 빼내고, 일원화된 보안 정책과 다양한 접속 지역에서의 성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콥은 다양한 영상 제작 스튜디오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횡, 이동 이런 점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횡 이동이란 말이 약간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요. 이게 네트워크상의 횡적 이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횡 이동은 한 번 인증을 거쳐서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나면 이 사용자가 다른 네트워크 세그멘트들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실수로 입력한 커맨드, 뭐 rm-rf 루트 이런 이상한 커맨드, 내지는 의도치 않은 프로그램 동작이 다른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업의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싹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인증과 권한을 외부에서 확인하고 인증된 요청만 커넥터에 의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동하고 나서는 원래 갖고 있었던 내부 보안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깜짝 퀴즈 코너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깜짝 퀴즈 코너 너무 옛날 말인가요?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계시고 저희 쪽 보안 전문 엔지니어가 답변을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변 사물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은 모두 비상구를 찍은 사진인데요. 둘 중 위험한 비상구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어떤 쪽이 위험한 비상구일까요, 상진 부장님? 글쎄요. 둘 다 비상구인 것 같긴 한데 왼쪽 문이 크니까 저쪽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 큰 문이 안전하다. 네. 예, 큰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둘 중 하나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낭떠러지다, 뭐 이런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시청자들 분 중에 이 정답을 혹시 맞춰주시거나 비슷한 답변을 해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굉장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일단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왼쪽 문이 위험한 비상구입니다. 이제 두 사진 모두 건물 안쪽에서 그 건물 바깥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규칙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규칙을 보면 방화문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게 비상문을 여는 방법이 바깥으로 나가는 나의 이동 방향과 똑같이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들이랑 다르게 비상문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란 표정이시네요. 네. 평소에 생각 없이 지나셨던 문이었는데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아, 그런데 이 퀴즈와 기업의 보안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당연하게도 기업 보안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그 단어가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익숙한 존재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데이터 센터 출입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데이터 센터에 출입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정의를 잠깐 해놨는데요. 일단 신분증을 꺼내서 시스템이나 뭐 비치된 종이에 오늘 날짜, 시간, 그리고 나의 소속 회사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이 몇 층에 있는 어떤 서버를 작업을 할 거고 누구를 만나게 될 건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담당자랑 만나게 될 것인지를 쓰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뭐 전화라든지 시스템, 메신저 이런 것들로 확인해서 안에 계신 분이 바깥으로 나와서 작업자를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즐거운 작업 시간을 꽤 오랜 시간 보통 가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꼭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주요 보안 시설물 이런 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 절차들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검증을 통과한 작업자는 기업 네트워크 보안 입장에서도 그리고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 센터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신은 자주 오니까 저희가 임시출입증을 발급해드릴게요 해서 드리면 이 임시출입증을 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상진 부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임시출입증을 주는 게 정말 보안에 그러니까 편리성은 당연히 담보되겠지만
보안에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지점들이 바로 그 포켓몬 컴퍼니의 CISO 분이 말씀하셨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업 절차는 기업 내부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와서 어떤 작업을 할지 대조를 해본 다음에 내부 담당자가 매번 귀찮게, 정말 귀찮게 매번 나와서 이 작업을 다 확인해 주는 것. 이게 21세기 IT가 잘 돌아가던 시점 이전에도 사람들은 잘 인식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보안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사실 이미 체감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 그러니까 담당자를 에스코트 해주는 사람, 이 에스코트 해주는 사람이 실제 기업 네트워크 보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EAA 포탈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업무 시스템 주소, 뭐 예를 들면 mail.allshowtv.com 이런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접속을 하면 그 엣지가 사용자 인증이랑 대상 시스템 권한을 먼저 확인하고 인증된 경우에 엣지는 엔터프라이즈 커넥터와 TLS 세션을 연결하고 그 외의 연결은 모두 드롭합니다. 데이터 센터 입구에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명함을 내밀지 않고, 명함도 좀 부족한 정보긴 하네요. 어쨌든 사진이 부착된 신분 확인이 되는 그런 뭔가를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내민다든지 내지는 퇴사한 전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출입한다든지 내지는 길에서 주운 명함은 잘 안 되겠지만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시도들을 먼저 엣지에서 다 필터링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자 에스코트를 위해 나오는 사람들의 역할은 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부분인 건데요. 이 미리 생성된 TLS 세션을 통해서 권한이 주어진 업무 시스템만 연결을 시켜주고 적절하게 부하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고 맨 뒤에 안전하게 운영 중인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의 접속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용자의 인증 요청이 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동일하게 가집니다. 인증 요청이 데스크탑, 노트북 혹은 스마트 기기에서 오면 엣지는 이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멀티팩터 인증을 수행을 합니다. 기업에 자체적으로 AD, 액티브 디렉토리나 LDAP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저희 솔루션에서 라이트웨이티드 LDAP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커넥터는 엣지에서 인증된 사용자를 내부 네트워크의 AD 그리고 LDAP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데 당연하게도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센터 작업 과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업자의 신분이랑 작업 내용들이 모두 다 확인되고 보안 관점에서 이제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그 작업자가 전염성이 높은 뭐 지독한 감기 증상이 있어서 출입 이후에 내부 직원들에게 감기를 옮길 확률이 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바깥에서 이상한 걸 만지고 들어와서 서버 렉에다 생기면 하여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지 걱정이 되는 건데 이런 감기라는 증상을 다르게 보면 이 패치가 중단된 구버전의 브라우저 그리고 OS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 노출 이런 것들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용자들의 브라우저 종류는 뭐 크롬,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엣지 브라우저, 웨일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버전별로 특정 보안 패치에 의해서 특정 보안 패치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도 다 다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 체크를 하는 역할이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개별 단말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이 역시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패치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중 관리를 또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차피 기업 네트워크 바깥에서 인증 처리랑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접속하는 장비가 안전한지 이런 검증하는 작업도
사실 클라우드에서 하면 가장 효과적인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보안 관리자는 이런 정책들을 기업 환경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거나 관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절한 수준의 레포트를 뽑아서 현황을 파악한다. 내지는 새로운 OS가 나온다, 새로운 장비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 체크를 하는 기능을 아카마이는 디바이스 포스처라는 기능으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에 포함시켜뒀습니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그 접속 기기의 다양한 정보 수집입니다. 그 브라우저의 버전, 말씀드렸던 브라우저의 버전, 그리고 방화벽의 설정이 적절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OS 버전 상태 등을 포함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클라우드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서 특정 데이터 센터나 뭐 SaaS 접속에 차등을 두지 않고 높은 수준의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내 포털 페이지에 보통 접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특정 버전 이상은 안 된다, 특정 OS 버전 이하는 안 된다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특정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그리고 FAQ 같은 여러 가지 안내들을 내부에서 제공함으로써 내부 IT팀이나 헬프데스크팀의 업무도 확 줄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확인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접속 기기들의 상태에 대해서 리포트를 세부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OS 버전이나 특정 브라우저 버전을 여러 가지 필터를 조합해서 시계열 데이터로 어떤 몇 명의 클라이언트가 쓰고 있는지 이게 전체 중 몇 대 정도 되고 어떤 브라우저의 접속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은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차단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리고 차단되고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그 장비의 시리얼 넘버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커넥터와 디바이스 포스처 그리고 EAA 연계에 의한 보안 전략을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EAA 솔루션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EAA 솔루션을 지원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훌륭한 솔루션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EAA가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가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크게 웹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윈도우즈 앱, 그리고 원격 접속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모든 Saa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오피스 365, 젠킨스, 오라클, SAP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SSH나 그 리모트 데스크탑 같은 이런 프로토콜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EAA가 어떤 환경을 지원을 하는지 살펴보면 그 supported application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저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사용자 인증 연동 방식은 AD, LDAP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보안 표준 마크업 언어인 SAML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안 인증 헤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보안 접속을 위해서 뭐 이메일, SMS, 뭐 소프트웨어 방식의 OTP를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인증기 같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리고 EAA가 지원하는 환경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기본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AWS, 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벤더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넥터는 일종의 데몬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고객들은 보통 도커나 뭐 VMware, 하이퍼V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긴 한데요. 그 외의 환경을 사용하는 고객들께서도 특별히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EAA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여러 환경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을 지원함으로 기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그럼 이 AI 솔루션을 활용하면 기업들은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상진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AI를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로 보안 강화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포트를 차단 가능하므로 보안 정책이 강화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만 접근을 허용하므로 강력한 통제 및 오딧이 가능합니다. 내부망에서 주변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하려는 시도, 레터럴 무브먼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능 향상입니다. 전 세계 분포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도 빠른 속도를 보장하고 빠른 애플리케이션 배포도 가능합니다. 셋째, 안정성 강화입니다. 부하 분산 및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된 운영 환경을 보장하고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장비의 패치 등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넷째, 운영 효율 증대입니다. IDC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특히 중앙 집중식 보안 및 접근 제어가 가능하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일회성으로 구축,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비용 절감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규 투자 비용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VPN 장비 및 라이센스 VPN 장비와 라이센스 대비해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런 기대 효과들 중에서도 특히 성능 향상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아카마이 내부에서도 VPN을 대체한 후 많이 체감한 부분인데요. VPN을 연결했을 때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저 같은 경우 VPN을 사용하던 시절에 한국 사무실의 VPN에 과부하가 걸려 네트워크 접속이 느려지면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사무실의 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는 각 환경에서 북미, 유럽, 아시아 퍼시픽을 대상으로 get, post 명령어 처리의 속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VPN 대비 크게 3배까지 EAA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보안성, 성능성, 안정성 그리고 운영성 면에서 탁월한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기업이 이 EAA 솔루션을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보안 제품이다 보니까 섣불리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어려우실 거고 우선 아카마이 홈페이지에 있는 트라이얼 버튼을 눌러서 트라이얼을 신청해 주시고 EAA 커넥터를 위한 VM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싱글 사인온, 멀티팩트 인증 등 환경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러니까 대상을 어느 누구까지 할지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애플리케이션부터 해서 한정된 소수의 팀원들부터 적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보안이나 성능 쪽 업그레이드를 해주셔도 좋고요. 테스트 애플리케이션과 팀원들의 피드백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확대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에 EAA를 적용하는 데까지 계약부터 설정 완료까지 2시간 정도면 됩니다.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고 기존 네트워크 설정을 손대는 것도 아니고 큰 공수 들이지 않고 테스트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의 기업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진 부장님, 김은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AA가 유사한 타사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모델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고 다음은 상진 부장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SaaS, IaaS 환경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서 가장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벤더사들이 제공하는 제로 트러스트 관련 솔루션들은 그 해당 클라우드에서만 동작하는 경우도 있고
좀 한정돼서 지원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아카마이 솔루션은 그 유연성이 높은 유연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VPN으로 사내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EAA를 쓰면 VPN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예, 대부분이라고 한정 지은 이유는 기업의 특성마다 VPN을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인데요. 아카마이의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전문가에 의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기업 네트워크에서 VPN을 페이드아웃 시켰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카마이가 사실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카마이도 많은 온프레미스와 Saa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전체 지금 VPN을 걷어내고 EAA를 사용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일단은 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API를 이용해서 EAA 구성과 리포트를 포함한 전체 운영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 DevOps의 관점에서 봤을 때 API를 지원하지 않는 솔루션은 정말 안 좋은 솔루션이라고 보통 볼 수 있는데 그 developer.akamai.com 쪽에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섹션을 보시면 이 설정부터 그 작업 구현 그리고 그 뒷단의 리포트까지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전체 API 코드랑 샘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네, 저희 쪽 컨설팅 이후에 뭐 적절한 샘플 구현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질문은요. 보안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새로운 구성도를 통해서 이해했는데 성능이 나아진다는 점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표로 잠깐 뒤로 넘겨볼게요. 네, 사실 미리 준비한 장표는 아니었는데 이 질문에 딱 답하기 좋은 장표인 것 같아서 네,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실 아카마이는 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말고도 그 기업의 보안과 성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대 묶어서 엔터프라이즈 디펜더라는 걸로 이 솔루션 패키지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성능에 관한 부분은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는 업무 시스템 자체의 접속과 권한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같은 엣지에 있는 그 아카마이의 플랫폼들이 이 중간 네트워크의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이걸 빠르게 전달해 준다라는 개념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는 사용자가 VPN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 네트워크 보안 기업 네트워크 안에 있는 VPN 서버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인증과 이런 절차를 바깥 엣지에서 하게 되고 다 확인된 요청을 그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 내부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부분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은요. IDSSO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리 제어를 통합하여 가시성을 제공하여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네, 사용자 장치에 뭐 아이디를 부여하고 랜덤한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되긴 하는데요. 그 IDP에서 SSO 통합 인증하고 접속 권한이 부여된 어플리케이션에만 접속 가능합니다. 이거를 그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통합적인 가시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적으로 높은 등급의 보안인데요. 이로 인한 처리 지연 등 성능 이슈는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슷한 답변을 위해서 좀 한 것 같아서 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VPN 대비해서는 체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 그 가속 솔루션이랑 패키지가 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 디펜더라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비즈니스 하실 때 해외 지사나 이런 해외에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접속할 때 가속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타사 솔루션들과 굉장히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멀티팩터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네. 보안 쪽에서는 그러니까 보안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요새 많은 분야에서 멀티팩터 인증을 쓰는데 실제로는 이중 인증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투팩터 인증이라고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그 은행에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준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할 때
기본적으로 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보안카드라는 개념이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 번 더 확인한다라는 게 이중 인증이라고 보면 이거를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개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 한 번 더 인증을 더 받겠다라는 거고 그 인증을 받는 방식이 이제 문자, 그러니까 본인 핸드폰에 그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 걸 인증하는 거, 그리고 내가 등록한 이메일에 확인 스트링을,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내주는 거, 그리고 그 구글 인증키에 회사 정보를 등록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다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웨비나를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한 99% 정도 이상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회사라면 글로벌 플랫폼인 아카마이 솔루션이 적합할 수 있겠지만 국내 회사에 굳이 아카마이 솔루션을 적용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카마이는 한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뭐 어떤 분이 질문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카마이 일본 회사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미국계 회사고요. 한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30%의 인터넷 트래픽, 그 웹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아카마이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쌓아온 보안 노하우를 아카마이 보안 솔루션대로 녹여냈습니다. 더불어 보안 공격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국내에 향할 수는 있지만 해커들의 공격은 글로벌에서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되게 준비한 듯한 답변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격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웨비나에서 많은 분들의 궁금한 점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보람찬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들의 기업 보안 환경을 좀 더 색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준비한 웨비나였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기업 고객에 필요한 보안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아카마이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 시대의 기업 환경과 보안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기업의 보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웨비나에서는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에지크 시큐리티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